지금부터 그랜저 차량의 전면유리 시공은 슈어 X 제품으로 시공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비누칠을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도보비누. 도보비누가 물의 분해가 쉽고 그 다음에 입자가 곱게 생겨요. 이게 살짝 마르면은 유리하고 필름 사이에 미끄러지는 성질을 내기 때문에 쉽고, 또 일반 비누가 아닌 도보비누를 쓰는 이유는 물에 잘 닦이니까. 일반 비누는 세정 효과 때문에 화학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도보비누는 좀더 순수한 입자로 돼 있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다 작업한 다음에 유리를 청소할 때 깨끗하게 금방 닦을 수 있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누가 입에 묻는 양은 일정한 양이 도포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얇게 도포된 부분과 두껍게 도포된 부분이 생겨서, 사실은 굴곡이 많은 유리에는 좋지가 않아요. 일정한 양이 유리에 도포가 돼야 수축을 할 때, 일정하게 수축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리의 그 테두리보다 조금 크게 가재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온도 630도로 세팅해서 630도. 예. 슈링킹을 하게 할 텐데요. 굴곡진 모양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이거는 유리가 굴곡돼서 자연스럽게 사람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굴곡이고, 실제로는 촘촘하게 일정하게 굴곡이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곡면이 아주 심각하게 많은 모델 테슬라 X라든가 모델 3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굴곡진 모양이 이만큼 찍혀 있어요. 그런 유리까지 수축을 하려면 촘촘하게 유리의 모든 부위를 이용해서 수축하는 그런 방식이 일상 일반적인 유리에도 훈련도 되고 또 익숙하게 적용을 해야지만이 그런 차가 나타났을 때 성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이제 이빨이 올라갔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하려면 사실 오른팔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일정한 거리하고 속도를 유지를 해주면 아주 더 좋겠죠. 이게 열 번 하면 이 모양이 다 10가지로 다양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필름이 유리에 닿는 어떤 그 미끄러짐 정도는 똑같은데, 유리의 미끄러짐 정도가 차량 생산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실외냐, 또 실외에서 얼만큼 자외선을 받으면서 또 유리 표면이 살짝 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미끄러짐 정도가 좀 다르게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유기를 깨끗이 닦았는데도 너무 미끄러지는 효과가 생겨서 이런 가루줄이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글라스틴트의 전 제품들은 하드 코팅의 미끄러짐 정도가 비슷하고 또 원단의 빳빳한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슈어 제품뿐이 아니라 펜더, 로데, 선셋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왔더라도 이걸 굳이 장갑이나 손으로 굳이 누른다고 해서 이 굴곡이 완벽하게 유리에 붙는 게 아니에요. 모양만 붙은 거죠. 그래서 굳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빤빤한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 짬박이가 있어요. 네. 이 커팅하는 어떤 간격이라든가 이런 조절은 안쪽에 보면은 이 필름이 얼만큼 안쪽으로 점박이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그 간격을 먼저 보시고 커팅하는 양을 면적을 좀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점박이 끝에서 5mm 안쪽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mm나 3mm 이를 더 넓혀서 점박이보다 더 넓혀서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단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점박이 끝선이 일치해야 되겠죠. 좀 일정하게 간격이 일정하게 시공이 다 끝나면 안쪽에서는 간격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예 자르는 습관 자체가 처음부터 고객이 알든 모르든 작업자는 항상 이 간격이 일정해야지만이 더 높은 단계의 차량이 들어왔을 때 아주 쉽고 원활하게 재단을 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점박이에서 한 3mm 정도 간격을 두고 자르고 있습니다. 까이엔 같은 차는 극단적으로 안에 공간이 너무 없는 차고요. 보통의 차들은 간격이 있어요. 5mm에서 10mm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조금 간격이 재단하는데 차이가 있더라도 좀 커버가 되는데 까이엔 차는 아주 정밀하게 해야 돼요. 힘 조절로 유리가 기스가 가게 하고 안 가게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요. 이 칼날의 각도가 이렇게 가느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칼의 재질이 주철이어서는 안 됩니다. 커터칼이 그러면 커터칼날 재질이 다른 거고요. 주철이면 안 돼요. 주철은 무조건 기스가 갑니다. 한마디로 도로꼭 커터칼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보통은 이제 원형 칼날을 써요. 원형 칼날. 그 양복 재단할 때 쓰는 이 재단 칼. 원형 칼날로 또 칼이 구르게 만들어서 쓰는데, 그럼 기스가 안 가죠. 안 가거나, 거의 적거나. 예. 그 세라믹 칼도 있어요. 세라믹 칼날. 철이 아닌 거죠. 세라믹. 날 수가 없죠. 경도가 더 강해야지, 강하고 밀도가 적어야지 기스가 안 갑니다. 소재 공학자들은 아마 알 텐데 그 원인은 모르겠는데 유리
재질보다 더 훨씬 더 강하고 입자가 촘촘한 재질로 해야지 기스가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그 큰 거를 잘 안 쓰시는데 이거를 잘 유리해서 안 쓰는 이유는 이런데 기스가 갈까봐, 다일까봐, 다이면 기스가 갈까봐. 예. 그래서 이런데 마스킹 해주면 이게 훨씬 편하겠죠, 빠르고. 이면지를 벗겨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먼지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습기. 습기가 빡 있어줘야 주변의 면지가 가라앉겠죠. 그리고 필름 위로 다 분무기 움직이고 또 옷에서 그 정전기 부인에서 먼지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팔 쪽에 먼지를 제거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미세하게 이 동작들이 굉장히 빠르고도 이제 아마 필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한 동작에서 뭘 발견하셔야 돼요. 손의 위치하고 까는 순서를 다 설명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왼손으로 벗기고 또 접어서 한 손으로 벗기는지 이해를 좀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팔이 필름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분무기가 필름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뺏기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정전기가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물을 벗기는 과정에서 벗기면서 동시에 뿌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먼지가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작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공간의 그 어떤 습도나 또 공기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지금 생물입니다. 저희 글라스틴트 필름은 하드코팅이 굉장히 다른 필름들보다 미끄러워요. 얘가 촘촘하게 말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특히나 저희 필름이 하드코팅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아, 물을 뿌려주면은 훨씬 낫습니다. 많은 게. 아, 미끄러지지 않고 컨트롤도 쉽고. 제가 물만 뿌렸는데 이게 잘 미끄러져요. 이게. 보통 이게 물만 뿌리면 이게 잘 말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말리고 잘 풀어집니다. 예. 슬림물을 안 탔는데도. 자, 플리즈마. 자꾸 접어주고, 접어서 최소한으로 얇게 마는 게 되죠. 자, 이걸 작업을 다 전 과정을 혼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퀄리티가 잘 나와요. 혼자서 이거를 이면지를 다 까고 말고 접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꺾이지 않게. 앞으로도 여러 번 또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안 하고 미세한 동작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다가 꼭 구독을 눌러주셔야 다음 편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도 눌러야 되나요? 그쵸? 공유도. 아, 공유. 와,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댓글이 안 달려요? 댓글이 달려야 되는데 왜 댓글이 안 달려요? 뭐든 질문 해주세요. 오늘은 지난번 포르쉐 카이엔 지난편 한번 보세요. 지난편 지난번에 나왔던 전면율 시공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또 오늘 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 러프하게 넘어갔던 내부 청소 부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